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12월 1일 첫 거래일. 셀트리온은 4,500원으로 상승을 마감했고요. 제가 오늘 셀트리온 공시 난걸 체크를 했는데 11월 29일 날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49,500주 금액으로 정도 되면은 한 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11월 29일 날 셀트리온에서 공시를 낸 거고요. 변동 내역 총괄표를 보면 이 셀트리온 홀딩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홀딩스는 서정진 회장이 주식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죠. 49,5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49,500주를 매수를 했고요. 지금 비율로 보면은 0.03%, 0.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주사 요건 때문에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됐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2.75에서 22.78로 0.03%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뭐 20만원 아래에서부터 21만 3천원, 고가는 22만 5천원까지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11월 한달 동안, 이렇게 11월 한달 동안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매수를 49,500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11월 한달 동안 한 1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금액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홀딩스에서도 셀트리온의 주가가 저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이따 9시에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